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위기 때 너무 무리하게 강행을 해서 설교를 해서 약간의 혹이 좀 생겼습니다. 성대에.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속에 가득가득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라고 몇 주 만에 오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롭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와 법칙을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주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동안 누우셨던 무덤이 어디였느냐? 바로 그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이 비싸게 사놓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명당짜리 중에 명당짜리 비싼 돌무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돌무덤 그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저런 무덤은 부자 양반만 들어갈 수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리마대 요셉이 공짜로 예수님께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요셉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네 정신이 돌았나? 아니 진짜 그 비싼 무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짜로 제공을 했는가? 맞네 이 사람아,
내가 공짜로 주었지. 친구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 정신이 나갔는가? 그 무덤값을 얼마 주고 샀는데 그걸 공짜로 주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손해볼 것 전혀 없네. 예수님께서 딱 3일만 빌려달라고 했거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했거든. 난 여기서 뻥 터질 줄 알았는데요. 뭔 말인 줄 모르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학창시절에 가을이면은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 교회를 다닌 분이라면 문학의 밤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두 달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연극을 준비해서 문학예술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문학의 밤을 통해서 전도 대행사를 한 것이죠. 사실 저도 문학의 밤 때문에 교회에 뭐 정을 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 이쁜 여학생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는 이 설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마음이 그랬어요. 이런 베드로 이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아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녀놓고 세상에 지 주군을 세 번이나 부인을 해? 에라이. 이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저의 인간적 기질을 자극한 것이죠. 그런데 2부 순서 때 제가 무식하게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오동잎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의 노래 실력이 발휘된 겁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비록 대중가요이기는 하지만 아, 우리 학생 정말 노래 잘하네 칭찬까지 들었어요. 그러자 또 그 단발머리 여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 성가대 연습을 할 수 없겠느냐고. 그래 내가 성가대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제가 하면 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성가대까지 제가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어쩌면 성가대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첫날 제 옆에서 성경을 찾아주고 또 찬송을 찾아주었던 그 단발머리 여학생이 저에게 또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 형제님 노래도 잘하시는데 글 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시 쓰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단발머리 여학생이 저에게 공손하게 다가오는데 아니 세상에 제가 시를 얼마나 쓰기를 좋아하고 잘 쓴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글 쓰는 거 얼마나 제가 소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이래봬도 조그만한 군단이지만 백일장대에 나가면 여러분 상을 싹쓸이했던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한다고 예, 잘 쓴다고 제가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을에 문학의 밤을 하는데 같이 하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맞춤 전도입니다. 맞춤 전도. 제가 시 쓰고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가기 딱 좋은 마음이요. 그 후로부터 제가 이제 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그 후부터 대중가요 안 불렀습니다. 제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2부 순서 때 여러분 이런 격조 있는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아니 대중가요가 뭐 잘못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대중가요 부른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 조금요 수준 높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Every morning you greet me Small and white Clean and bright You look happy to meet me 그러니까 여러분요 와 애들이 막 눈이 둥그러져가지고요. 근데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목사님 그거 끝까지 다 아세요? 당연히 알지요. Blossom of snow may you bloom and glow Bloom and glow forever Edelweiss Edelweiss Bless my heart
Homeland Forever. 제가 지금 목이 까짓까 싶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짱이었겠습니까? 남진 장로님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인기가 아주 굉장히 짱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제가 학생회 예배에 가서 대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그 후부터는 노래도 안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신앙 소감문을 발표했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 때 제가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만 아, 저 새끼 꼭 지자랑한다고 하지만 인기가 일단 짱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마 단발머리 학생, 까까머리 학생들이 많이 교회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여러분요.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어린 놈이 뭐가 속에 아마 똥이 들었던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애송이지만요, 열심히 저렇게 하이다 보니까 제가 그해 말에 중고등부 학생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을 할 때 얼마나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학의 밤을 얼마나 잘 치렀겠습니까? 그때 회지를 만들었어요. 회지는 옛날에 전부 필경사가 써가지고 등사판에 밀어가지고 회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회지 이름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광이라고 했어요. 서광.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요 동네에서 상인 나갈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늘상 하는 퍼포먼스이긴 하지만 저는 어릴 때 만가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도 이 만가가 거의 인간 문화재 수준입니다. 내가 목 상태 때문에 오늘 하지는 못하고 작년에 했던 거 한번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인간 문화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예? 참 가네 가네 나는 가네 정든 집을 두고 나는 가네 어이노 어이노 아이고 어이 거리 어이노 어젯밤에는 안방에서 잠깐만 오늘 저녁은 북망산천 어이노 어이노 어이 거리 어이노 아이고 우리 영감 불쌍한 거 우리 영감 불쌍한 거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런 할머니 말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건강 각자 건강은 각자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느냐면 지금 왜 서광이라고 회지 이름을 제가 사용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린 시절에 이런 상여 망가 소리를 들으며 산에 가서 죽은 사람 많이 묻는 것 봤어요. 시체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하마터면 제가 장의사 협회 회장 됐을 뻔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아 인생이 저렇게 차디찬 시체가 되어서 땅속에 묻히려고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죽음을 얼마나 많이 이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아하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러한 질문이 제 무의식 저변에 굉장히 깔려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놈이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야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믿음을 가져보려고 새벽기도까지 나갔어요. 새벽기도 나가니까 아니 뭐 보통 그냥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냐 뭐 그렇게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새벽기도를 나가니까 전부 다 막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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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야 듣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나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너무나 거북했어요.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지어서
쌀 팔아서 학비 보내주시고 기숙사비 보내주시는 우리 아버님이 너무 죄송해서 우리 아버지를 살아계신 아버지를 놔두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나 거북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몇 번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겁니다.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아버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눈물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고등학교 2학년 말입니다. 하염없이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진짜 창피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찬양이 없었지만 아무튼 그날 아버지를 많이 많이 불러댔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동력의 해가 뜰 때까지 아버지를 부르고 또 부르는데요. 참 내가 그때 무슨 얼마나 철이 들었다고 고등학교 2학년 말인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바깥에 나오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더라고. 이야 마음이 변해 마음이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다고 부르다 보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아름다운데 그때 된사리가 쫙 내렸는데 그 된사리 내린 그 모습도 아름답고요. 아직 그 경암동에 우리 정원영 우리 안수집사 오셨나? 경암동에 배추가 있는데 배추를 아직 베지 않는 그 배추에 된사리가 내려 있는데 그 모습까지 반짝이는 그 모습까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잎사귀 위로 서광의 빛이 밝아오는 거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서광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서 아 회지를 서광이라고 하자. 참요 여러분 아마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포기하는 겁니다. 종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온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하다못해 그 배추 잎사귀까지 거기에 비치는 태양빛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서광의 빛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집에서 쫓겨나서 광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떤 교회로 인도하셨느냐, 하필이면 또 서광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도 이런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무튼 저는 그때부터 교회에 미친 거예요. 더구나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도 가보고 무당도 따라가보고 여러분 타 종교를 많이 경험을 했다고. 근데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요 제 성격과 기질에 얼마나 교회에 빠졌겠습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중독이 됐고 제가 거룩한 홀릭이 된 것입니다. 교회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광주신학교 입학을 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예배를 들으려고 금남로길을 활보를 했겠습니까? 어느 수요일 밤 계엄군이 점령을 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들락거리지 않는 때에 저는 찬송을 들고 성경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갔습니다. 그때 전일 빌딩이나 카톨릭 빌딩 도청에 있는 계엄군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쏘아버리면 저는요 개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그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찬송을 부르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20살짜리의 그 신학교 1학년 학생, 얼마나 죽음이 두렵지 않았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난 내가 봐도 지금 생각해봐도 야 참 다시 와도 죽음이 와도 박살날 나의 청춘이여. 여러분 정말 저는 후회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럽습니까? 그래서 세계 모든 이들이 지금 코로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우울한 분위기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제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희망이요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땐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무너진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은 저주받아 죽었단 말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율법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모든 군중들이 다 절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두 제자는 열두 제자는 아니요, 이름이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걸 봐서 아마 70문도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갈보리야 저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울한 마음으로 지금 슬픈 분위기로 지금 엠마오로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버린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슬픈 기색을 하며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슬픈 기색을 하며 갑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여러분 빠른 걸음으로 가지 않으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무슨 얘기를 했어요? 아,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대였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일 수가 있어?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다니?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그들은 눈에 무언가 씌어가지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15절 1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내가 부활했다 메롱 놀려주려고 여러분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저는 좀 목사이지만 장난기가 좀 많아요. 어릴 때부터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야간 사냥을 하다가 제가 좀 산을 빨리 올라가거든요. 먼저 올라가서 큰 나무 밑에 숨어 있다가 장로님들 올라오면 막 귀신이야 그냥 아예 우리 김문기 장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냥 오줌을 싸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천하의 대통령 수행부장을 했던 우리 저 유성근 장로님도 거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요즘 테크볼을 한다고 어저께 중앙일보 전면에 그냥 신문에 나오더라고 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고 절망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잖아. 바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서 그분은 부활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풀어줘도 눈이 가리워서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단 말입니다. 눈에 씌어서. 자, 25절로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인 줄을 몰라봤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 뒷산에 산행을 하면 인사받기에 바쁩니다. 이래봬도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아이고 목사님 제가 TV로 많이 은혜 받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저를 알아보는데,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70문도 중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눈이 뭔가 가려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 말이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얼마나 우울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너무 코로나 우울한 분위기에 눈이 씌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건 아닙니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들의 욕망, 그리고 슬픔과 우울함,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무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절망해버렸어. 절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중심의 절망과 슬픔에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또렷한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지만 어느새부터인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인 줄은 몰랐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 말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도 지금요, 세상 근심 염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불경기라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전혀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전혀 안 느껴지느냐 이 말이요. 왜?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영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함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근함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짐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온라인 현장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는가? 엠마오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떡을 떼며 식탁을 나누신 거요.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그 뭐 가정교사도 해보고. 아이, 성질이 급해갖고 나도 멍청하지만 나보다 멍청한 놈들이 더 많더만 보니까. 아, 뭘 가르치면 금방 잊어먹어. 야, 이 멍청한 놈아, 두드려 패면서. 그래서 또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이 멍청아,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식탁을 함께 나누신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네. 아, 예수님이시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라졌습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진짜 마리아가 빈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식탁을 걷어차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더 이상 이제 저 어딥니까? 이 엠마오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열두 제자와 70문도 그리고 120문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자, 33절로 35절을 보실까요? 시작. 곧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엠마오로 가는 3시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을 박살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어딘가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슬픈 기색을 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부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이었을까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목격하며 엠마오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눈빛과 얼굴빛이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스러웠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떡까지 떼어주며 축사를 했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격으로 폭포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아니었어요. 감격과 기쁨이 폭발하는 얼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흥분된 기색을 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갔을까요? 둘이서 아마 마주보며 달려갔을 거요.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던 거지. 우리의 메시아관이 틀렸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살아나셨잖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아,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예요. 그런 노래가 없었지만 말이요,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숨찬 발걸음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자랑해도 주정령 사셨네.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 상상해보세요. 슬픈 기색으로 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들이 흥분과 감격의 동안에 빠져 설레이는 심장으로 사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우울한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분위기라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는 웃으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감격과 흥분을 하며 인생길을 뛰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시 웃으며 인생길을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아시잖아요. 오스트리아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는데 유대인이라는 죄 때문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매일매일 유대인 대학살 현장을 목격합니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그냥 목욕시켜준다고 하고 가스실에 끌려가서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는 비누공장으로 가서 온 몸을 갈아가지고 그 기름을 빼서 기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옷을 물려받았어요. 옷을 물려받았는데 그 옷 속에 성경 쪼가리 한 페이지가 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쇠마의 말씀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오직 한 분이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침필로 써놓은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용기를 잃지 말라. 용기를 잃지 말라. 그가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더라면은 이런 글도 썼을 겁니다.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라.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라. 그는 죽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쇠마의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를 써놓았던 겁니다. 하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난 우리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우리이겠습니까? 함께 웃으며 인생길을 걸어가야지요. 오늘 몇 주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우울증에 걸리면 안 됩니다. 웃으며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을 침울하게 하고 아무리 움츠리게 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웃으며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웃으며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웃음으로 인하여, 웃음소리로 인하여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버리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스모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분은 코넬 대학 교수였던 칼 세이건이었습니다. 이분은 아마 우리 제니퍼, 우리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1980년 초반에 자신이 기획하고 출연한 우주과학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세계 60개국에 방영이 되어 7억 명 이상이 시청을 했던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만든 것이 바로 코스모스요. 최근에도 새로운 판이 이게 찍혀졌는데요. 천만 권, 2천만 권 이상 읽혀졌던 엄청난 초 베스트셀러라는 책입니다. 칼 세이건이 이 책을 쓰고 나서 죽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지구는 10조 개의 별 중에 하나인 창백하고 작은 푸른 점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은 창백하고 푸른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그 모든 별들 가운데 우리 태양계만 해도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이 있는데 큰 많은 별들을 다 놔두고 세상에 작고 창백하고 푸른 별들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외계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건 전부 다 공상이고요. 여러분, 이 작고 푸른 그리고 뭡니까, 창백한 점과 같은 별 속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조그마한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작고 창백하며 푸른 점 안에서 이런 놀라운 부활의 감격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Amazing Grace, 지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은혜입니다. 다른 별들이 생명이 있다면은 이 지구촌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질투하고 시샘하고 시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작고 창백하고 푸른 점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 광활한 우주 위의 우주, 코스모스 위의 코스모스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을 텐데, 여러분 있을 텐데가 아니요, 있어요. 근데 나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Heavenly Father, 천공의 저 푸르른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공간은 모르지만 존재는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영생을 얻으며 천국 가는 길에 웃으며 살아야지요. 웃으며 달려가야지요. 다시 웃으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창백한 우리의 지구촌이 환한 지구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웃게 될 때 창백하고 어두운 푸른 지구가
환하게한 녹색, 그야말로 녹색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푸르른 밝은 빛 푸르는 이런 지구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갈 때, 엠마오로 가는 길은 슬픈 길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 길은 웃으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웃으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흥분하며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부활주일에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웃으면서 함께 손을 잡고 가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작곡한 노래지만 저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걸어요, 손잡게 함께 걸어요, 부활의 주님 함께 하잖아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함께하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 또 TV 방송을 통하여 이 설교를 시청하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여, 우리가 솔직히 코로나에 너무나 겁을 먹었지는 않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절망하며 실패했던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여 웃으며 예루살렘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손을 잡고 웃으면서, 물론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웃으면서 다시 인생길을 출발하십시다. 다시 웃으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시다. 그러면서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우리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웃으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일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할 때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